이현진아! 여자여자 타이틀곡 딜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자였습니다. 다시 한번 아주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자여자 때문에 지금 동대문에 마비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이쪽에 좀 땡겨주시고요. 네, 안전사고에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여자여자. 네, 한 분씩 좀 이름을 이야기해 주시면서 소개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는 저는 이름을 다 외우겠어요. 네. 네, 먼저 첫 번째 멤버, 이제, 네. 안녕하세요. 여자여자의 카리스마 있는 반전 래퍼, 매력적인 여자 아령입니다. 네, 아령 씨, 여기 아령. 네, 아령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여자여자에서 색깔 있는 보컬, 빛난 여자 규랑입니다. 네. 규자가 이제 빛날 규자. 네, 빛날 규자 규랑. 그래서 규랑. 자. 네, 안녕하세요. 여자여자의 막내 래퍼, 섹시한 여자 미소입니다. 네. 섹시하지만 그 안에 감춰져 있는 미소. 그래서 미소. 외워주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여자여자에서 리더여자 메인보컬을 맡고 있는 천상 여자 보리입니다. 네, 보리씨. 보리 염색이 시급하기 때문에 보리.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자. 네, 안녕하세요. 여자여자의 시크한 매력 있는 리나입니다. 네, 리나씨. 리나씨는 좀 어디였죠? 이리나 오너라! 그래서 이리나. 그래서 리나라고 외워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여자여자 함께하고 있는데 제가 처음에 소개를 퍼포먼스 일체형 걸그룹이라고 소개를 했어요. 근데 정확하게 이게 어떤 뜻인지는 좀 모르겠거든요. 어떤 뜻인지 좀 모리씨가 설명해 주세요. 기존 걸그룹들 네. 분들도 마찬가지로 네. 저희가 8등으로 굉장히 연습을 많이 했거든요. 네. 근데 저희 이 타이틀곡 딜이라는 곡도 저희 대표님께서 만들어주신 곡이에요. 네. 그래서 저희가 퍼포먼스에 맞는 노래를 만들어주셔서 아무래도 저희가 계속 이제 퍼포먼스에 맞는 노래로 더 나올까 싶지 않나. 아, 그러면 이제 보통 음악이 나오면 그 음악에 맞춰서 안무를 맞추는데 거꾸로 이 퍼포먼스에 맞추기 위해서 새롭게 음악도 편집을 하고 이렇게 네, 구성을 한다 그런 얘기죠? 네, 저희 대표님께서 굉장히 유명한 가수분들의 안무도 맡아 주셔서 네. 활동을 하고 계셨거든요. 지금도 네. 하고 계시네요. 저희를 위해서 또 좋은 음악을 만들고 뒤쪽에 대표님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자, 여자여자 알겠습니다. 제가 기사를 보니까 멤버들의 평균 연습생 기간이 5년이라고 들었어요. 네, 가장 오래된 멤버는 누구예요? 저희 막내입니다. 막내가? 미소입니다. 미소씨가 가장 오래된 멤버.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뭐 다른 멤버도 그렇겠지만 이제 앨범 공개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네. 다른 멤버보다 조금 더 뭔가 좀 뜻깊을 것 같아요. 다른 멤버보다. 네, 제가 21살인데 네. 그 3분의 1을 연습생활로 7년을 보냈어요. 인생의 3분의 1을. 네. 아. 그래서 이제 막 지금도 막 엄청 설레고 막 되게 떨리고 하거든요. 막 시간이 안 나고. 네네. 네. 울지 마! 왜 울라고 그래? 놀라고 계시면 인생의 3분의 1이 7년밖에 안 됐습니다. 아. 자, 누가 울 때 같이 울면 울음이 안 나면서 같이 우세요. 아, 그래도 또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관객들. 네네네. 아, 왜 나도 눈물이 나지? 여기 계신 분들은 또 인생의 3분의 1이 한 15년 되신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3분의 1이 7년밖에 안 돼요. 또 막내 미소씨. 아, 자, 지난번에 저와 같이 MC를 했던 지아씨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자여자 무대를 보고 나서 위문열차에 MC를 하고 있는데 그분이 사실 위문열차 MC를 하면 정말 많은 걸그룹들을 굉장히 많이 보거든요. 그런데 무대를 보더니 어머 우리 작가님한테 빨리 연락을 해야겠다. 여자여자 너무 잘한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파워풀한 무대 이런 거 하잖아요. 막 그리고 막 죽이는데 부러지는 줄 알았는데
아니 어때요? 위문 공연 실제로 해본 적 있으세요? 네, 저희가 몇주 전에 진주 공금 부사관에 갔다 네. 왔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에 가서 무대를 했는데 저를 너무 반겨주시는 거예요. 네. 플래카드까지 여자여자라고 만들어주셔서 근데 플래카드에 남자남자라는 플래카드도 만들어주더라고요. 네. 가장 기억에 많이 남았던 것 같고요. 네. 아무래도 좋은 호응을 주시다 보니까 좋은 기도 많이 받고 오고 많이 응원을 많이 해주셔서 굉장히 힘이 됐던 것 같습니다. 아 맞아요. 또 걸그룹들이 또 위문공연 가면은 굉장히 기를 많이 받거든요. 그리고 사실 여기서도 근데 다녀오신 분들이 위문공연을 이렇게 즐긴다라고 표현해 주신 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예비역 분들만 소리 질러! 봐봐요. 우리 민방위만 소리 질러! 네, 민방위 여러분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쯤에서 또 여자 여자의 무대를 봐야 될 것 같은데 이제 미선 씨 눈물 끝났어요? 네, 울지 말고 왜 다시 또 울라고 그래? 실력하신 거 아니, 피곤해서 이효리가 피곤해서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어지는 무대 봐야 될 것 같은데 아니, 근데 그 앨범 공개가 좀 이제 돌아오는 주에 된다고 들었어요. 언제 공개가 됐죠? 네, 저희가 12월 8일 날 각종 음원 사이트에 저희 여자여자 타이틀곡들과 함께 음원이 공개되니까요. 많은 응원과 좋은 댓글들 많이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네, 다운로드 많이 받아주시고요. 가급적이면 이제 스트리밍보다 다운로드를 좀 많이 특히 네이버 뭐 그 다른 데 말고 멜론에서 좀 많이 다운을 받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무대 어떤 곡이 준비되어 있죠? 네, 저희가 두 번째로 들려드릴 곡은 저희 네. 팀 이름이 여자여자잖아요. 근데 저희 두 번째 곡 노래 제목도 여자여자입니다. 네. 굉장히 섹시한 퍼포먼스가 있는 노래니까요. 많이 기대해 주시고 호응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마이크를 뺏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아련 씨. 여자여자 많이 사랑해 주세요. 이제 오늘 또 여자여자의 마지막 곡을 끝으로 오늘 모든 순서 마무리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여자여자 이제 다음 주에 앨범 공개가 되잖아요. 여기 카메라로 또 찍어주신 분들 굉장히 많은데 사실 어떤 쇼케이스보다도 더 많은 분들이 함께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또 미소 씨의 눈물만큼이나 그리고 연습했던 만큼이나 더 좋은 결과 있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사인 CD를 이렇게 준비를 하셨는데요. 한 장씩 받아주시고요. 이번에는 근데 안 다녀오신 분들 근데 안 갔다 아니 갔던 분은 몰라 안 간 분들은 이거 끌어안고 군대 가서 눈물 흘리면 자야 돼. 그렇기 때문에 현역 일단 현역 어디 지금 어디서 보여요? 이심사에서 공사하고 있습니다. 아 어쩐지 누가 딱 봐도 군인 머리입니다. 야 남들은 모르겠지 하지만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이분께 한 장 좀 우리 전달해 드릴 시간 좀 전달해 주시죠. 네. 네 군대 들어가서 이거 끌어안고 막 눈물 흘리 아유 감사합니다. 어떻게 지금 계급이 뭐예요? 지금 병장입니다. 병장 이제 얼마 남지 않았구나. 네. 우리 또 전역할 때까지 또 건강하게 전역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근데 안 갔다 왔는데 현역도 있어요. 현역. 아, 지금 군인이다. 아 네. 빨리 복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아니면 현역 군대 안 갔다 계세요? 네, 안 갔대요. 네. 우리 또 미소 좀 전달을 해주세요. 네. 지금 네 그리고 나는 민방위 5년차 이상이다. 네 우리 이분께 하나 좀 전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나라를 위해서 힘쏠렸습니다. 그리고 이분께도 와 일본에서 오셨습니다. 아 이것도 고생했습니다. 와 이제 스고이 여자 됐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또 리나 씨가 또 한복게 또 전달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여기에 또 직접 찍어주실 많은 분들 계시잖아요. 또 좋은 영상 부탁한다는 의미에서 여기 이분 중에 한복게 전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와 감사합니다. 와 이거 멀티 게임이에요 이제. 네 예전에는 이제 하나만 들고 다녔는데 이제는 풀샷으로 하나 담고 하나는 따라다니는 거. 아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또 마지막 여자여자의 무대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먼저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다음 주에도 아마 이 시간에 또 준비가 될 것 같은데 다음 주에는 살짝 스포를 한다면
또 걸그룹들이 또 많이 나오죠. 또 식스밤 중국에서 들어오고, 그리고 라니아, 예, 라니아도 이제 다음 주에 오고요. 어떻게 하셨죠? 방금 하셨어요? 그리고 또 누구였죠? 오로라도 오고. 아, 그리고 아, 이분이 장벽진 씨도 다음 주에 온다고. 여러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여자애들 마지막 무대 띄워드리면서 저는 내일 2시부터 네, FM99.5MHz 경기방송 장벽진의 바운스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MC 등등등등 장벽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여자여자가요 12월 9일 쇼 챔피언이라는 방송을 통해서 첫 데뷔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께서 많은 공방을 사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저희가 마지막으로 준비한 곡은 여러분들이 더 아시는 붉은 노을이라는 곡 준비했으니까요. 같이 호응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지금 이 노래를 불러요 나 그 사람 너도 엄마가 더 많은 눈치 너도 한번 거리야 그럼 욕하는 욕하는